결혼 예복과 관련된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 해서 찾아간 인천의 한 번화가. 고풍스러우면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진 이곳은 다름이 아닌 카페인데요. 향긋한 커피향을 만끽하면서 가족,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에도 안성맞춤.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손색이 없답니다. 무엇보다 커플들이 이곳을 찾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데요. 분위기만 좋은 카페가 아니라 웨딩 체험을 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남자친구랑 일부러 찾아오게 됐어요. 아니 근데 그냥 룸인데 뭐 어디 웨딩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누를까? 응. 응.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어디를 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난 나가지 않습니다. 네, 나가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 수납장에 감춰진 버튼을 누르자 모습을 드러낸 이색 공간. 아니 이게 뭐 하는 곳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웨딩 이제 옷 입을 수 있고 고를 수 있고 보시면 쫙 이렇게 있거든요. 이곳에 진열된 웨딩 드레스는 모두 60여 벌. 예비 신랑들을 위한 턱시도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신부를 위한 어여쁜 액세서리까지. 자신의 취향이나 개성에 맞춰 예복을 선택하고 카페 내에서 직접 착용까지 가능하답니다. 저희는 웨딩홀과 카페를 접목시켜서 웨딩 테마 카페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어요. 주말에는 저희가 예식을 진행하고요. 주중에는 저희들이 카페에 오시는 손님들을 위해서 홀을 개방해서 편안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웨딩드레스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예복을 선택했다면 본격적으로 신랑 신부가 되어볼 차례. 자, 그럼 탈의실로 이동할게요. 네. 네. 난생 처음 입어본 턱시도가 어색한 것도 잠시. 오. 제법 새 신랑 태가 나죠. 봄이야 준비 다 됐어? 웨딩 드레스 자태를 뽐내며 수줍게 등장한 신부. 이 정도면 남자 친구가 반할 만하죠. 예뻐? 너무 예뻐 진짜. 잘 어울리지. 어. 또 반했다 진짜. 아 너무 예뻐. 오늘만큼은 백년 가약식의 주인공이 된 것만 같은 두 사람. 아 오셨어요. 아 오셨네 저 오셨네 오신다 그래. 맛있게 식사하세요. 뭔가 하고 싶었어. 예쁘다. 오늘 바로 결혼도 되겠는데요? 아, 안 그래도 그냥 지금 바로 예약하려고요, 지금. 이렇게 버진로드를 딱 걷는데 막 부모님 생각도 나면서 진짜로 연습한 느낌이라서 빨리 좀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찍어줘. 결혼식의 백미, 웨딩 촬영이 빠질 수 없겠죠. 이곳에선 결혼 예복 체험을 하는 손님들을 위해 직원들이 직접 촬영도 진행해주는데요. 부담 없이 웨딩 드레스도 입어보고 결혼 예행 연습까지 가능하답니다. 이 카페엔 커플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소중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방문하는 손님들도 많은데요. 지금은 접하기 힘든 개화기 스타일 의상도 준비. 색다른 추억을 남기기에도 손색이 없답니다. 누가 찍어도 사진 기자가 되고 멋스러운 모델이 될 수 있는 이색 공간. 제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만큼 사진도 찍을 수가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인생 사슬 건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이곳에 와서 이곳 분위기를 느끼면서 사진 찍고 이런 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딸한테도 추천해줘야 되겠어요. 연인 친구와 함께 결혼식의 달콤함을 체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신부를 빛내주는 웨딩드레스만큼 중요한 결혼 예복이 또 있습니다. 바로 남자의 멋을 대변함과 동시에 품격을 높여주는 수트인데요. 예비 신랑 신부가 자주 찾는다는 강원도 원주의 한 양복점. 세련된 디자인과 섬세한 감각이 엿보이는 이곳의 수트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는데요. 모두 찾아오신 손님 맞춤으로 제작됐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다면 일반 정장과 맞춤 수트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반 양복은 정해진 사이즈에 맞춰서 고객님이 입는 것이지만 맞춤 수트는 사람의 얼굴형이 다 틀리듯 그런 부분들을 정밀하게 다 사이즈를 재서 내 몸에 맞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갑옷이라고 할 수도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리 예약한 손님이 숍을 직접 방문했는데요. 저희가 결혼을 이제 준비하고 있어서 정장 한 벌은 있어야 되니까 여기 와서 이제 직접 원단 만져보면서 작업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그램스가 있죠. 정장을 맞추기 위해선 상담은 필수. 소비자들은 원하는 디자인과 색상 그리고 원단까지도 직접 고를 수 있는데요. 바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팁이 있습니다. 저 두 가지 바지의 디자인만 보세요. 턱이 있어요, 주름. 1턱을 넣은 게 있고요. 여기는 안 넣은 게 있고. 저 턱 하나는 60대가 많이 하시고요. 턱 두 개 넣어달라 그러면 70대가 많이 하시고 요거는 젊은 사람. 왜냐하면 1턱을 넣으면 뭐냐면 편해요. 앉을 때 이게 여유가 있으니까 단점으로는 뚱뚱해 보여요. 핏이라는 거는 정면에서는 몰라요. 옆모습이나 대각선에서 볼 때 멋있는 걸 알아요. 자, 요거 한번 입어보시죠. 이제는 정장 재킷을 맞출 차례. 그런데 갑자기 손님 뒤에서 엄지를 치켜든 대표님. 벌써 옷이 완성된 건 아닐 테고 지금 무엇을 하는 중인가요? 체형을 스캔을 하는 건데 사람의 얼굴이 다 다르듯 몸 체형도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굽은 사람, 이렇게 벌어진 사람 그런 거를 갖다가 간단하게 체형을 한 다음에 스캔을 한 다음에 사이즈를 재는 거예요. 네, 재단 선생님! 체형 스캔이 끝나면 재단 선생님이 실력을 발휘할 차례. 평상복과 달리 사이즈 측정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하는데요. 손님 취향에 맞춰서 딱 맞게 입는 사람도 있고 조금 여유 있게 편하게 입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손님 취향에 따라서 우리가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손님의 체형을 완벽히 분석한 작업 지시서가 완성. 이제부터는 패턴을 그림과 동시에 본격적인 재단 작업에 돌입합니다. 맞춤 수트의 경우 작은 오차가 불량으로 이어지는 만큼 매 순간 긴장을 놓을 수 없는데요. 단연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어야만 완성도 높은 수트를 만들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기성복과 달리 꼭 거쳐야 하는 과정도 있는데요. 천을 자른 거예요. 잘라가지고 이거를 이런 과정을 만들려고 가봉이라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나옵니다. 정장을 완성하기 전 몸에 잘 맞는가를 보기 위하여 임시로 만든 옷을 가봉이라고 하는데요. 가봉 단계에서 체형과 사이즈를 다시금 측정한 후 나에게 꼭 맞는 옷을 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트를 입어보니까 왜 맞춤을 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어깨가 항상 불편했거든요. 요거는 그런 게 없어요. 기본으로 입는 중에서 약간 이리 전 사람은 굴신이고 이렇게 뒤로 재킷이면 발신인데 재킷인 사람은 옷이 입으면 벌어져요. 아, 네네. 그리고 굴신은 약간 가슴이 좁으면서 뒤를 품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으로 해놔도 좀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옷은 여기가 약간 떠 있어야지 여기가 편안하고 여기 딱 눌리고 어깨를 이렇게 조금 띄우고 이렇게 돌려주는 거 이렇게 예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 여기가 굉장히 편해요. 맞춤 수트의 최대 장점은 신체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 있는데요. 평소 행동 습관까지 분석해 맞춰진 정장은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멋을 선사합니다. 약 한 달간의 제작 기간 중에도 끊임없이 피팅은 이어지는데요. 그래야만 완성도 높은 맞춤 정장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쪽이 무거웠거든요. 이쪽이. 그랬던 게 이제 또 맞으니까 약간 폼이 나네요. 결혼 예복을 맞추는 데 있어 과도한 치장은 오히려 독. 나에게 꼭 맞는 핏을 강조한 실속형 수트가 요즘 트렌드랍니다. 디자인도 다양하고 색도 다양하고 너무 종류가 많아가지고 근데 설명을 또 잘해주셔서 선택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예쁜 옷 입고 저랑 행복하게 살 생각하니까 좀 떨리네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나를 빛내주고 품격을 높여주는 맞춤 정장의 세계. 이곳에선 전문 재단사와 함께 더욱 디테일하고 격식 있는 정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랍니다. 이 옷이라는 게 사람이 입고 사람의 성향을 맞춘다라는 거는 100점이 없거든요. 진정성으로 고객님을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수트를 입는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좀 만끽하시기를 저는 희망합니다.